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는 컴퓨터공학부 17학번 한상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본 게 지난 5월 27일에 있었던 총회 이후에 처음인데 굉장히 떨리고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앞에서 사전 신청 발언자분들께서 너무 조국 후보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부분에서 법무장관의 자격이 없는지 잘 짚어주셨습니다.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. 저는 지금 컴퓨터공학부를 다니고 있고 적폐라고 하면 적폐라고 할 수 있겠죠. 영재고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. 그냥 평범한 용인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원을 다니다 보니 이렇게 하면 영재고라는 게 있다고 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갔고 그 영재고 3년을 다니는 동안 RN이 그리고 각종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같은 주 친구들과 머리를 싸매고 밤낮 자습 시간을 모두 바쳐서 연구 결과를 내면서 다 떨어져서 공모전에서 탈락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아득바득 내신 따고 공부하고 교내대회 나가서 결국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반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. 제가 첫 번째로 성인이 되고 투표한 공식적인 투표가 장미 대선이었습니다. 박근혜 탄핵 시기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 대통령을 새로 뽑는 시기가 지나면서 3월생이 저는 두 달 만에 성인의 자격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. 첫 투표니만큼 모두의 공정함 그리고 사람들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그 모토에 끌렸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한테 투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면모에서 뭐 맞는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지만 믿고 있었습니다.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봤던 검찰개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검찰개혁의 적임자, 선봉장으로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. 촌철살인의 팬촉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정자들의 거짓된 행위를 향했고 우리는 이 일을 보며 통쾌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? 그분이 보여준 행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모였습니까? 어떻게 2주 만에 SCI 그 논문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? 제가 만약에 2주 만에 그거 하나 쓸 수 있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MIT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고등학교 내내, 대학 내내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해서 나올까 말까 한 것이 그러한 논문 한 편입니다.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공정성과 정의를 말씀하시던 분이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부족한 말씀이시지만 이 앞에 나왔고 여기 앉아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깜깜한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보이는 일이 없도록 꼭 조국 후보자님께서 사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말씀 시간 부족해서 잘 말을 못했는데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컴퓨터공학부 17학번 한승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